구분 없이 제일 없었으면 하는 옆구리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스파이더맨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플랭크는 기본 플랭크에서 무릎을 당겨와서 옆구리를 자극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기본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복부에 긴장을 해주시고 바른 골반 넓이 유지. 동작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어깨 안정화를 계속 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내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와서 시선 구부린 다리 쪽. 다시 제자리 반대쪽 동일하게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올 때는 옆구리를 더 조이면서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골반은 열리지 않게 계속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기본 플랭크에서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오며 시선 구부린 다리 쪽.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 후. 다시 제자리 반대.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과 힙이 올라가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며 동작해 주실게요. 옆구리를 더 수축해 주시고요.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혹시 손목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십니다.